자, 6월 평가 모의고사 문학 부분에 설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땠느냐? 작년 수능에는 문학이 쉬웠는데 올해 6평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상대적으로 살짝 어려웠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총평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총평 보면 돼요. 하도 이제 문학과 독서의 불균형 문제로 말이 많으니까 독서를 좀 쉽게 가고 대신 문학을 조금 어렵게 출제해 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거야. 작년 수능의 출제 지문이 이렇게 됐어요. 현대시 두 개. 하나는 연계, 하나는 비연계. 이게 원칙이죠. 그건 똑같아. 이번에 똑같아. 현대 소설이 비연계로 출제가 됐었고, 이번에 똑같아. 요 지문이 좀 어려웠죠. 현대 소설 비연계. 그 다음 고전 소설이 연계 지문으로 출제됐고, 이거 똑같아요. 그 다음 고전시가 두 작품. 연계 플러스 비연계. 그 다음에 현대수필 비연계 작품이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전 시가 한 작품, 연계 작품, 그 다음에 고전 수필 비연계 작품이 하나 있었다. 형태면에서 살짝 차이가 나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수능은 7개의 출제 지문 중 3개가 연계였고, 이번에도 똑같다. 아, 문학의 연계 방식은 그대로 가는구나. 독서 영역에서 EBS 연계율을 좀 높인 거다. 문학은 그대로 간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연시조나 가사가 나오면은 EBS 수록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출제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거의 EBS 수록 부분을 많이 겹치게 실어놨어요. 소설 파트 말고, 소설 파트는 원래 같은 작품인데 EBS 수록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수록을 해. 그 연계성이 느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18번에서 21번. 상사 동기. 고전 소설이고 EBS 수록 작품이죠. 여기 지금 현장에 앉아있는 재수생들은 평가모의고사 전날 배웠어요, 이거를. 평가모의고사 전날 선생님한테 이 작품을 배웠죠. EBS 분석의 신에서 이걸 배웠는데, 배운 작품이다, 이런 연계성이 느껴지지? 느껴지죠. 선생님, EBS랑 다른 부분이던데요? 다른 부분이야, 수록된 부분은. 그렇지만, 인물이 다 겹치지. 인물이 다 겹쳐. 여기 나오는 이제, 김생, 그 다음에 노파, 영영, 이런 인물들. EBS에서 그 관계를 공부했다라면, 아, 이거 김생이 영영 그 좋아하는 그 내용 아니야. 아, 그러면 EBS 수록 부분에서 둘이 만나기 이전 장면인가 보네. 이게 보이는 거야, 지금. 연계성이 충분히 느껴지는 질문이죠. 그치? 자, 이것도 일단 문제 분석을 하는 걸 보여줄게. 봐봐. 18번. 윗글의 대화에 대한 설명. 아, 대화 부분에 주목해보자. 대화 부분,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대화 나오면 뭘 파악하라? 누가 하는 말인지. 대화의 주체를 파악하라. 자, 19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 일치 문제.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다, 소설은. 중략에서 한번 잘라서 풀어야 한다. 중략에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20번, 기억과 니은, 잘라가는 거다. 기억에서 일단 한번 문제를 푼다. 위치 확인을 해. 기억, 계책. 그러면은 밑에 쭉 이어지니까 중략에서 한번 풀면 되겠지. 기억으로 선택지 몇개 날려내고, 그 다음 니은에서 답결정. 이렇게 단계적으로 푸는 문제고.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라. 그러면 이 보기 박스는 먼저 보는 거죠. 이래서 요즘 시대에는 지문을 드립다 먼저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보기 박스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들어간 애랑, 그냥 지문부터 읽은 애는 지문 이해도에 있어서 이미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 보기 박스를 통해서 지문에 나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치 보기 박스만 읽어봐도 지문 독해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배운 작품을 읽는다는 느낌. 여기서 설명을 이미 다 해주니까. 알겠어요? 얘를 먼저 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은 뭐 간단하게만 볼게요. 막동이라는 애가 김생한테 소인이 난군을 위해 겟, 마르기 이런 거뭐 시험장에서 이런 거 몰라도 돼. 모르는 말 빼고 앞뒤 연결이다. 고전문학 식과완성이란 강의에서 읽는 방법 배웠지. 모르는 말 빼고 앞뒤 연결해라. 소인이 난군을 위해 계책을 올리겠습니다. 그 계책이 뭐냐? 이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영영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죠. 그거 다 듣고,
아, 야, 네 말대로 되면 잘 되겠다. 그 중략에서 문제 한번 풀어주는 거고. 알겠죠? 그리고 중략에서 문제를 한번 푸는 거라고. 그 다음에 뒷부분, 중략 이후 부분의 내용은 이번에는 김생하고 노파의 얘기지. 아, 내가 영영이라는 애한테 완전히 뻑 갔는데, 걔 어떻게 만나요? 그 노파가. 걔 죽은 제 언니의 딸인데요. 이름이 영영이거든요? 못 만나, 걔 궁녀야. 이렇게 된 거지. 우리 EBS에서 배웠던 금지된 사랑, 궁녀와의 러브스토리. 이거잖아. 딱 떠올랐지, 읽을 때. 그죠? 방법은 하나 있대. 아, 끝났구나 했는데 방법 있어. 단오날 내가 오라고를 깨. 그때 한번 만나. 그 다음 내용이 EBS 수록 부분인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연계성이 느껴져요. 이제 이런 강박 갖는 애 있지. 전문학습을 해야 된다. EBS는 전문을 다 공부해야 된다. EBS 수특에만 소설이 몇 개냐? 그거에 전문을 다 찾아서 읽겠다? 그럼 소설책 한 권씩, 한권다 읽었다. 또한권다 읽었다. 또한권다 읽었다. 그럼 수능 봐야 돼. 그게 아니야. EBS 수업 부분을 잘 공부를 하되 선생님 EBS 교재에 보면은 전체 줄거리를 다 실어놨죠. 그 전체 줄거리 정도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설을 다 찾아서 한권한권다 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아니다. 알겠죠? 충분히 EBS 연계를 할 때는 인물을 겹치게 출제하여 연계성을 느끼게 해준다, 평가원에서. 알겠나요? 자, 문제 보자. 자, 18번. 윗글의 대화. 뭐, 끝에만 해도 뭐라고 나오냐. 5월 5일이 7월 7일이 되고, 뭐, 단원 날 어쩌고. 18번의 답은 1번이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 19번 보면은 내용에 대한 일치 문제.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2번이죠. 노파가 번거로움을 호소한 게 아니라, 김생의 대화 속에, 어, 나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노파가, 맞아요. 번거로웠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 답은 2번. 그 다음 20번. 기억과 니은. 기억은 막동이가 알려준 계책이고. 기억으로 보면은. 1번, 2번 같은 건 날라가 버리죠. 3번. 막동의 제안을 생이 실행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니은은 이제 노파가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영영을 만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쉬운 문제죠, 이 문제도. 자, 다음 21번 문제. 보기박스 문제 쫄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보기박스를 먼저 읽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지문을 읽으면서 보기박스를 떠올리지 않으면 그게 다 물거품이 된다.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보기박스를 떠올렸어야 돼. 그런 스킬들은 최고난도 문학이라는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3점짜리 보기박스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지금 모니터를 좀 보면서 마이크 조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자꾸 만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이크를 만지는 이유는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딱 조정하는 겁니다. 난 프로니까. 이렇게 딱 느껴지면 조정하면서. 응? 내가 뭔 소리 하고 있었냐, 지금? 보기박스 문제를 볼 때는 먼저 읽고 지문의 내용을 예상하고 독해를 하되 독해 과정에서는 지문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뭐 설명할 거 있나? 5번이죠? 5번 선택지 볼까? 회상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뭐 끝부분에 나오는 노파의 대사죠?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끊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적 관습 안에서 걔 부르려면 회상군 부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걔가 주인이니까.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것까지는 뭐 틀리다고 볼순 없는데 인물의 내적 갈등이 거기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만날 수 있겠구나. 오히려 그동안 있던 갈등이 해소되는 방법인데. 답은 5번이죠. 자, 그다음에 22에서 26번 보시면 가에는 한 것이 팔고 현장에 있는 재수생들 기준으로 바로 지난주에 배웠죠? 너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장 학생들 입장에서 와, 영균이 대박. 막 이러면서 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EBS 분석 강의를 보면서 느꼈어야 되는 게 뭐냐? 그 책에는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출제 가능성의 중요도를 표시해 놨지. 여러분들은 어느 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지가 사실 안 보이잖아.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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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이 보일 거야. 근데 가르치는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더 중요하게
얘는 한번 보고 넘어가도 되지만 얘는 두번 봐야 돼. 얘는 세번 봐야 돼. 이걸 선생님이 별표 한 개부터 다섯 개짜리로 찝어줬잖아. 이번 영재 지문들 봐봐. 이거 다몇 개게 별표가? 별표 다섯 개짜리야 다. 별표 한 개, 두 개, 세개친 작품 단한 작품도 출제되지 않았어. 다 별표 다섯 개야. 그리고 현대시 한 작품만 별표 네 개짜리.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건 4.5 정도 되는 거야. 다섯 개에 가까운 별표 네 개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 다 별표 다섯 개짜리들이라고. 그것만 해도 선생님 너희 EB에서 분량이 이렇게 될 텐데 선생님이 딱 출제 가능성 높은 것만 딱 집어줬어도 분량이 5분의 1 도망날걸? 확 줄어든다고. 거기서 다 연계가 됐다고. 작년 수능도 별표 다섯 개짜리만 다 나왔다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작품들 잘 봐뒀으면 이런 거 금방 풀었을 거라고. EBS 공부를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시간 단축도 있잖아.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 나오면 빠르게 풀수 있죠. 자, 가에는 한 것이 팔고 내가 설명할 게 없지? EBS 수록된 부분이 나왔지, 지금. 그대로 EBS 수록 부분만 나왔어. 원래 이게 한거 18곡이 19개짜리인데 연시조잖아. EBS는 그 중에 몇개 나온 거잖아. 그럼 일반적으로는 EBS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내는데 그냥 수록 부분을 내버렸더라고. EBS 체감 연계를 높이겠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다음 나에는 이제 수필인데 복합 지문이죠. 시가와 수필 문학의 복합 지문. 이럴 땐 뭐가 중요하다? 문제 푸는 순서가 곧 점수고 시간 단축이다. 여러분들, 신영준의 명언, 문항 번호는 문제 푸는 순서와 상관없다. 너네는 문항 번호대로 푸는 애들 있잖아. 읽고 나서 문제 순서대로 푸는 애들. 멸망할 것이다. 그게 아니거든. 알겠죠? 문제 분석했다 치고, 해줘 문제 분석을? 수업 시간에 들어. 했다 치고 가볍게 볼게요, 가. 평생 원하는 건 다만 충효뿐이다. 아,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는구나. 비록 못 이뤄도, 그걸 이루지 못해도, 이 충효를 못 이룬다 해도 나는 임천이 좋아. 그러면 충효하고 임천은 다른 거죠. 이걸 못 이루면 나는 자연을 선택할 거야. 뭐 이런 거니까. 부귀를 추구하는 건 위기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거야. 난 청렴한 삶을 원해. 보통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종장 부분에 핵심이 담겨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 부분도 보면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이로 말도 없다. 세상에는 조금도 마음이 없어, 나는. 자연을 선택한 거죠.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오는 내용들이 있고. 다 이게 연계 작품이니까 가볍게 보는 거야. 10년 전에 가졌던 진세 일념이 원래 그 EBS 부분에 십재 황황하노라 막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 10년 전에 진세, 뭐 세자만 봐도 어딘지 알지. 어디야? 속세, 속세에 대한 생각이 얼음 녹듯 다 녹아버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가 끝나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22번에 A, B, C가 그냥 날아가죠. 4, 5번만 남아. 그다음 문제 23번. 기억에서 미음이 가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지. 뭐 설명할 게 없어. 4번 리을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가 아니야. 세월이 빠르니 100세 예를 100년이라고 치자. 100년인들 길겠느냐? 100년이 흘러갔단 얘기야? 그럼 얘 101살이야? 말이 안 되잖아. 답은 4번이 되고. 그다음 24번이 오답률 전체 4위던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하라. 가 읽기 전에 보기 박스 봤으면 되는 거고. 삼수의 임천이 좋으니라 애는 끊어. 임천이 어디야? 자연. 일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건뭘 하고자 했어? 충효라는 유교적 가치. 자연하고 다른 거잖아. 다르다. 답은 1번이죠. 그다음 문제 26번을 풀어버리면 보기 박스를 먼저 보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야. 뭐 유학자로서의 신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가에 대한 것만 툭툭툭 따져봐. 선택지 1번. 가의 부귀는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에서 끊어봐.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지. 부귀가 아닌 자연. 3번. 가의 세상에 티끌 마음 1호도 없다.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는 모습을 끊어. 세상이 속세니까. 맞지? 그다음 4번. 도무지 할일 없어에서는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거다. 봐봐. 도무지 할 일이 없어서 뭐 했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지. 선생님이 항상 현대시건 고전시각원 시 문제 풀 때는 철저하게 문맥을 봐라란 얘기를 했죠. 할 일이 없어서 달 아래 누웠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속세에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나는. 이 세상과 관련 있는 얘기가 출하면 출이잖아 출. 그러면 4번 도무지 할일 없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사는 거지 이게. 출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해야지? 어떻게 하면 속세 나가서 나 벼슬하지? 이게 아니에요. 속세는 마음이 없다라는 말로 문맥이 이어져. 답은 4번이 돼. 가만 읽어도 문제 23, 24, 26 끝나고 22번 선택지 두개 남고. 그러면 22번의 선택지 D2와 25번만 처리하면 되니까 사실상 나는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간에 있다 보면 끝나 그냥. 나의 포인트만 볼까? 자, 봐봐. 겨룹을 구해오길 권하였다, 아내가. 겨룹이 뭐냐? 껍질 벗긴 삼대 나무. 이걸 구해오라고 했다. 그다음 뒤를 보면은 점층법이 어딨냐? 여기 점층법이 날라가는 거고 점점 심화되거나 확대돼야 되잖아. 어떤 애들은 막 이릅니다. 선생님, 거기 봐요. 유택은 안 된다고 하고 유평은 해보자 그래요. 이 점층이야?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점점 확대되면서 심화되는 게 점층이에요. 알겠어? 너는 연대 가고, 얘는 고대 갔다. 이 점층법이냐? 아니에요.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22번은. 오케이? 그래서 구하러 갔어. 취소사라는 뭐, 절로 갔어. 사자 들어가면 절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뭔가 의리를 이옥에 뺏겨서 내가 막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그거 가지러 갔을까? 난 아직도 속세에 초연하지 못했어. 문제 22번. 답은 5번이죠. 비유적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뭐뭐 듯했다. 답은 5번이고. 그 다음 문제 25번. 이건 상사공이 도와줬다고 나오잖아. 근데 왜 도와줬대요? 나 가난하니까 나의 궁궁함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답은 3번.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끊어봐.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나의 궁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죠. 그럼 이건 지우는 뒤에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다고. 모든 지문을 첫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다 읽고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요즘 세상에는 그냥 병신 되는 거야. 그래 놓고는 한 집은 찍고 울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야매 아닌가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27번에서 30번 보겠습니다. 최명익의 무성격자. 자, 이게 비연계 현대 소설인데 어렵죠. 이거 소설 독해가 약한 친구들은 지문 읽으면서 아씨 뭐래?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내용 파악이 안 됐을 거야. 자, 요 집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문제 분석해보자. 27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서술 문제는 지문 이해라고는 상관없다. 시로 치면 표현법 같은 거니까 서술에 포커스 맞춰서 좀 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국기공이란 강의에서 강조하면서 가르쳐 줬던 게 뭐야? 내용과 표현을 동시에 볼줄 알아야 한다.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던 말이지. 시는 내용과 표현을 동시에 볼줄 알아야 하고, 소설은 내용과 서술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너네는 내용에 미쳐 있잖아. 그리고 문제 보면서, 어휴, 회상이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미 파악을 했어야 한다. 자, 28번 A에서 E 위치 한번 쓱 보고. 아, 이런 문제는 읽으면서 중간에 답을 써야 되는 문제죠. 다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지. 읽으면서. 29번 A, B를 고려하여 기역과 니은. A에 기역이 있고 B에 니은이 있잖아. 잘라서 가면 되잖아. A 읽고 한번 풀고. B 읽고 남은 것 중에 답 쓰고. 이런 문제 아니냐. 알겠죠? 그 다음 30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라. 이걸 먼저 봤어야 돼. 이 보기 박스 먼저 봤으면 해볼 만해요, 이 질문. 자, 좀 볼게. 무성격자의 정의는 얘가 주인공인가 봐.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합니다. 속물적이라는 얘기는 막 돈에 관심 있고 이런 거. 그런 거를 경멸해. 또 현실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해. 쉽게 말하면 우유부단해. 또 자기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해. 주변에도 관심이 있지만 자기 자신에도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는 주변 대상 관찰하여 의미 파악하고, 그럼 얘가 관찰한 주변 대상이 뭘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읽으면서 이걸 떠올려야 돼. 파악한 내용에 반응을 하고, 그런 자신을 분석하게 돼. 자기 자신도 분석의 대상이야.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분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중적이다. 나, 대상을 관찰하는 나의 마음도 내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또 분석한다. 알겠죠? 힌트 얻은 게 뭐야? 속물적인 거. 우유부단하고, 주변 관찰하고, 자기 자신도 관찰하고. 됐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략에서 한번 문제를 풀었어야 돼. 다 읽을 건 아니고, 그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볼게. 자, 봐봐. 앞부분 좀 우리. 아버지가 위독하대요. 그 소식을 듣고 귀양한 정일은 왜 네모 쳤냐면, 긍정적 인물이면 동그라미 치고, 부정적 인물이면 세모 치죠, 보통. 애매해, 애가.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적인 속성을 다 갖고 있죠. 어느 쪽에 비중이 더 크냐를 보면 약간 부정적인 쪽에 가까워. 용팔이도. 얘는 좀 나쁜 애기는 한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얘가 뭐, 막 사기치는 놈 이거 아니야. 재산 상속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돈 얘기죠, 돈 얘기. 보기박스가 탁 떠올라야 돼. 아, 속물적인 그거구나. 이거 잘못 읽은 애들은 용팔이가 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사기치는 사기꾼이구나. 그건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잖아. 그의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한 속물적인 태도. 보기박스가 떠올라야 돼. 용팔이가 주산 안을 막 튕기고 있어? 그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 속물적인 걸 경멸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속물이야.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아, 나는 저런 속물적인, 그런 게 너무 싫은데, 그런 내 자신이 속물적 근성을 갖고 있어.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이게 내용 파악 못 했어도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가 위독하잖아. 죽고 나서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명의를 빨리 옮겨놓자 이거야. 정일이 명의로. 그러려면 인감 도장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상속세 안 내도 되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죽고 나서 그걸 물려받으면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명의를 옮겨놓으면은 일단 상속세는 면한다 이거지. 뭐 증여세 정도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낼까? 아, 이런 얘기하고 있구나. 도장 찍어라 이거야. 근데 정일이는 이걸 듣고 불쾌해졌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불쾌해졌느냐? 얘는 속물적인 걸 경멸하거든. 보기박스를 떠올렸으면 이해가 돼. 보기박스를 먼저 보지 않았다면 이 지문에서 개망했을 거고, 보기박스를 먼저 봤더라도 그걸 떠올리면서 읽지 않았다면 망했을 거야. 개망한 거, 망한 거. 알겠죠? 떠올리면서 수업 시간 쓰는데 배운 대로 보기박스를 먼저 보며 지문의 내용을 예상한다. 지문을 독해하며 보기박스 내용을 떠올린다. 이게 되는 사람들은 쉽게 갔을 거야. 그래서 이 용팔이의 그 속물적인 태도에 의분, 의로운 분노, 이런 심열, 마음에 뜨거워졌다, 막 열받았다. 그럼 이거는 용팔이의 태도에 대한 거야. 용팔이의 태도에 대한 거. 그럼 기억으로 문제 29번을 한번 풀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어떻게 하면 상속세 덜 낼까? 미리 명의 옮길까? 이걸 내가 언제 하자고 너랑 공모했어? 싸대기를 한데 갈구고 싶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속물이 아니라고. 이거예요. 그러나 정일이는 금세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나는 너 같은 속물이 아니야 하면서 속으로는 오이씨 그렇게 하면 좀 줄여? 이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애가 속물적 태도를 경멸하면서도 자기가 속물임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A가 끝나고 문제를 풀어보자. 29번. 그러면 선택지 1번. 기억은 용팔의 웃음에 대한 정의를 불쾌감으로 인한 게 맞죠. 인해, 끊어. 동그라미 치고. 선택지 끊어 읽기만 잘해도 모든 선택지는 주어, 부화, 서술부 둘로 쪼개지는데 선택지를 한번 슥 보고 이미지화해서 판단하면 국어 성적 1등급은 없다. 선택지는, 중요한 얘기 할게. 이번에 문학 지문들이 지문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 현대소설. 근데 선택지가 헷갈리게 나와. 이럴 때 선택지를 습관적으로 이미지화해서 툭툭 봤던 애들은 망한 거야. 선택지를 분석적으로 끊어읽기 하면서 분석적으로 구체화해서 보던 애들, 이런 애들은 이번에 문학도 잘 봤을 겁니다. 2번, 기억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서술로 연결, 지속된다. 그 심혈이 도장을 찍고 나서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제끼고. 3번, 기억 심혈은 정일의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이 심혈의 원인이 신경쇠약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바뀌었지. 제끼고. 4번 기억은 용팔에 대한 미움, 뺨을 갈기고 싶다. 맞지? 5번 기억은 용팔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가 심혈이 아니야. 그 용팔이를 보면서 열받은 게 심혈이야. 제끼면 둘중 하나가 답인 거지. 이제 1번이냐, 4번이냐. 답의 범위를 좁혀 나가야 된다고. 알겠어요? 답의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야. 그 다음 A 밑에 보면 도장을 이제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용팔이가 들어가는데, 잘 봐. 용팔이의 뒷모습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즉, 정혜리가 우유부단한 거야. 그걸 못해? 내가 할게.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그걸 못해? 내가 하마. 이 내가 누구겠어, 그러니까. 용팔이. 그것만 파악했으면 끝나지. 읽으면서 풀었으면 28번의 답이 여기서 나오죠.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의의 실망이 아니야. 자기가 너무 우유부단하니까 용팔이가 그걸 못해? 내가 할게. 이것처럼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지. 용팔이의 행위에 대해서 실망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자기의 우유부단함을 느끼고 있는 거지, 지금. 답은 3번이죠. 그렇지? 그러고 나서 뒤 부분을 보면 이제 도장을 찍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근데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격분한 뭐라고 이놈들아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눈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거야. 벌써 상속 얘기를 하고 지랄들이야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20 중략에서 한번 끊어서 풀라고 그랬잖아. 27번을 보면 선택지 1번 과거 회상 여기까지는 없죠? 2번 사물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여기까지 없지? 3번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 여기까지는 없어요. 4번 서술자가 풍자적어죠 여기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없어라고 그랬지 제끼라고 하진 않았어. 5번 서술자가 중심인물 누구니? 정일이의 시선에 의존하여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으로 따지면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해. 다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과 관련이 있어.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정일이의 시선에 보이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답은 5번. 선생님, 중략에서 이래도 돼요? 아니, 문제가 묻는 게 적절한 것인데, 그러면 적절한 걸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 적절하니까 적절하다고 해야지. 나머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뒤에도 안 나올 거란 얘기가 돼버린 거지, 지금. 중략에서 끊으면 답 나온다고. 27번 끝났지. 28번 끝났지. 29번 둘 중에 하나 남았지. 30번 봅시다. 선택지 1번. 3판할, 이게 주판할 튕긴다는 거, 주판할. 계산하는 거. 이익을 따지는 상대, 용팔이를 경멸하면서도 3판할이 올라가는 걸 주목하고 있지. 끊어.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구나, 애가. 맞지. 제끼고. 그럼 선택지 2번.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끊어봐. 지금 상대방이 누구지?
용팔이. 용팔이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용팔이의 웃음을 보고 공모 의사를 읽어냈니? 이것도 이미 틀렸고. 그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 제가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자기가 이제 깨달았잖아. 이게 용팔이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냈기 때문이냐? 아니야. 자기의 속에 있는 어떤 속물적인 근성을 말하는 거지. 이미 다 틀렸어. 그리고 용팔이에 대한 불쾌감은 맞지만 그걸 웃음으로 무마한다 이게? 그걸 웃음으로 그 불쾌감을 무마하려고? 용팔이한테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웃음으로 씩 웃으면서 아, 사실 나도 좋아. 뭐 이런 거야? 이게 아니잖아. 답은 2번이야. 잘 들어? 28번 하나 빼고 중량에서 문제 풀면 다 끝난다고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29번 하나 그러니까. 29번도 그나마 선택지 다 날라가고 니은만 남았잖아. 선택지 두 개만 남았지? 그러면 중략 이후 부분을 읽는 속도가 어때야겠냐? 빠르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했던 소설은 중략 이전과 이후가 읽는 속도가 달라야 한다. 중략 이전은 세밀하게 독해를 하고 중략에서 잘라서 문제 한번 푼다. 그러면은 두세 문제가 날라갈 것이다. 날라갔잖아, 지금. 그리고 중략 이후는 남은 문제가 뭐가 있는지만 보고 빠른 속도로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버린다. 중략 이후는 내용을 일일이 다 파악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수업 시간에 한 얘기야. 이걸 영역별로 구체화해서 배우는 강의가 타임어택인 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자꾸 타임어택 강의 홍보를 합니까? 할 수도 있지. 내 해설 강의인데. 내 지금 EBS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 무한패스 시대잖아. 타임어택을 들으면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들이라면 타임어택만으로도 등급이 두 개, 세 개씩 오르는 애들이 많아요. 어차피 무한패스로 강의를 골라 들을 거면 점수 올리는 데 도움 되는 강의를 들으라 이거야. 알겠어요? 무한패스 시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강의 얘기를 하는 거야. 따로 그거 단강으로 구매해서 막 들어야 돼. 그러면 고맙고 그런 게 아니라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쭉 보면은 중요한 이웃 부분에 이제 아버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물도 못 마시는데 물만 보면은 막 갈망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 니은으로 가지고 문제 서늘한 감각. 아버지의 눈길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1번 니은 서늘한 감각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냐? 아니죠. 아버지 병인은 그 병인이 아버지라는 걸 파악했어야죠. 같은 인물 다른 호칭.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할 듯이 돌려보다가, 그러니까 서늘한 감각은 아버지의 눈길을 말하는 거잖아. 됐죠? 자, 마지막 31에서 34번. 가 나중에 연계지문이 하나 있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가입니다, 가. 조지훈 시인의 맹세. 그 다음, 나이는 오규원의 봄이라는 시는 비연계인데, 어렵습니다. 뭔 소린지를 모르겠지, 나시는. 자, 나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 31번, 가 나에 대한 설명, 잘라서 풀면 된다. 됐지? 32번, 아픈 가락, 어디 있는지 보니까 가에 있네요. 가 읽으면서 풀면 된다. 33번, 가 나, 잘라서 풀면 된다. 먼저 읽는다. 가는 부재하는 님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 작품이고. 잘라서 읽는 거야? 아니, 먼저 읽는 거야?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34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 나에 대한 거니까 낯이 읽기 전에 봅니다. 선생님, 어떡하라고요? 자, 앞에 봐. 가를 읽기 전에 일단 얘를 봐. 가에 대한 걸 골라서 읽어. 나까지 정보가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그걸 바탕으로 가를 읽어.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가는 따로 설명 안할 거야. 수업 시간에 한줄한줄다 읽으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분석해 준 작품이야. 기억나지, 이거? 자, 그러면 가를 읽었다고 치고 문제를 풀면 31번. 답이 바로 나오죠.
4번으로. 가는 대비되는 시간이 있다고 할수 있어. 1년만 봐도 싸늘한 바위, 뜨거운 가슴. 대상의 양면성? 아니지. 얘들아, 대상의 양면성은 신형견은 착하기도 한데 못됐다? 이런 거잖아. 근데 이건 바위는 싸늘하고 내 가슴이 뜨거운 거야. 하나의 대상의 양면성이 아니야. 대상 가치가 두 개야. 답은 4번이고. 32번, 아픈 가락. 자, 앞에 봐봐.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시는 철저하게 뭐다? 문맥이다. 여기 봐봐. 아픈 가락은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렸어. 희생했어. 거기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어. 그 피리의 가락이니까. 연결을 해봐. 문맥으로 그냥 답이 나와버리죠. 답은 2번이 되죠.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과 사랑. 됐어요? 그 다음 33번을 풀어. 가를 가지고. 선택지 1번.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끊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 맞지? 제끼고. 3번.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끊어. 이거 오답률 전체 1위더라? 일단 가의 화자는 꽃송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 꽃송이. 창백한 꽃송이라고 했잖아. 꽃송이를 창백하게 바라보고. 맞잖아. 동그라미 쳐놓고. 4번.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끊어. 꽃송이에다가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꽃송이마다 불어넣겠다 이거야. 내 피를. 희생적인 태도. 맞잖아. 5번.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님을 기다리고 끊어봐. 그래. 부재하는 님을 기다린다는 보기 박스에서 알려줬어. 가는 부재하는 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나왔지? 붉은 마음. 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 일편단심 이러면서. 그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그날까지 뭐 바친다라고는 안 했어 물론. 근데 붉은 마음 자체가 님에 대한 일편단심을 말하니까 틀렸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럼 답은 나에서 결판 나겠지. 그 다음 34번 보기 박스 보고 나시 읽어줄게. 잘 봐. 워낙 어려운 시라서. 나시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주는 시다.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일 것이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게 가능성이지.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 이게 언어의 한계야. 언어를 통해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 근데 그 대상이 언어 속에 갇혀버려. 그 언어의 한계야. 신형균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나를 지칭한다는 거알수 있지만, 내가 그 신형균이냐? 신형균이라는 언어 속에 나를 가두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원래부터 이름이 신드래곤이면 난 그냥 신드래곤인 거야. 언어라는 게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언어 사용을 벗어나려는 시도. 이걸 지문에서 찾으시오. 지문을 읽으면서 이걸 떠올려야 돼.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게 되고,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면 이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난다가 뭐다? 자유다. 됐지? 이걸 가지고 나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시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그래서 보기 박스를 주는 거야. 나시는 읽는 사람에 의해서 아마 해석이 다양할 거야. 그런데 난 니네에게 보기 박스를 주었다. 보기 박스가 뭐다? 가이드라인이다. 그거에 맞게 읽어라. 언어의 가능성 한계. 기존의 언어 관습에서 벗어나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거야. 제목이 봄이에요.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똥, 개똥. 그래. 모두 다 이리 와서 내 언어 속에 서라. 왜?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 언어 속에 와서 설해.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담벽. 이렇게 연결이 되지?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될 거고, 그 다음 별은 내 언어의 반짝임이 되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불러라.
아, 그럼 가둬놓는 건가? 내 언어의 뜰에서 가둬놓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닌 게,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라고 한단 말이야. 내 언어 속에 서라. 왜?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줬어. 그럼 너희는 내 언어에 서면 너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거지. 결국은 문맥이라고. 잘못 읽으면 너네 일로 와서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니까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 내 특히 이런 부분. 너네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아, 대상을 자신의 언어로 규정지어서 애들 속박하는구나. 구속하는구나. 이게 아니야. 왜 이게 아니냐?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줬어. 그렇다면 너네는 내 언어 속에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내 언어에 서면 그렇게 될수 있어. 내가 자유를 줬거든. 내 언어에게. 알겠어요? 그래, 봄이다. 제목이 봄이구나. 선생님, 왜 갑자기 그래, 봄이다예요? 몰라, 나도. 그건 뒤에 문맥을 봐라. 봄이 곧 자유거든. 그래, 이게 바로 자유다. 이거예요. 봄이라고 하는 건 자유야. 봄은 자유다 라고 언어로 규정해 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 봐라. 꽃 피고 싶은 놈은 꽃 피고, 입 달고 싶은 놈은 입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봄은 자유인 거야. 그럼 봄이 자유가 아니면 꽃 피는 지옥, 봄을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말잘 봐. 여기가 포인트야. 얘랑 좀 뭔가 상반되지 않니, 이게 지금? 봄은 자유다 라고 해놓고는 보기박스랑 연결하면 기존의 언어 사용에서 벗어나는 거야. 보기박스 다시.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봄은 지옥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 하면은 이런 꽃이 피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봄 하면은 따뜻함, 뭐 자유로움도 될수 있겠고. 우리가 봄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기존의 관습적인 언어 사용에서 벗어난 거야, 이게. 그러면 보기 박스 봐봐.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만 지옥, 즉 봄을 나타내는 언어만 지옥으로 바꾼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안 반짝여? 그렇지 않아. 본질은 변하지 않아. 대상을 언어를 자유라고 표현하든 봄을 다시 봄을 자유라고 언어로 표현하든 지옥이라고 언어로 표현하건 그래도 꽃은 펴. 어차피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야.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이제 마음대로 또 뛰어라. 기존의 언어 사용에서 벗어나는 이런 노력. 그럼 문제 34번을 봐봐. 기억은 내 언어 속에서라는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 아니지. 이건 자유인데인지. 알겠죠? 제끼고. 2번, 니은은 요거.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줬다.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를 포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끼고.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건 맞아요. 3번, 디귿은 요거. 봄은 자유가 아니라면 지옥이다. 새로운 표현을 시도했지. 봄은 지옥이다.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면은 보기 박스에서 자유를 얻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그랬지. 그대로네. 답은 3번이에요. 선택 4번. 리을은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이게 뭐, 필 꽃이 안 펴?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야.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다? 그냥 이름 붙이는 거에 변화를 줬죠. 5번. 외부 상황에 변화를 준 것도 아니고. 그치? 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안 피게 만든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5번, 미음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유다. 그렇지. 봄을 지옥으로 뭐 표현했으니까 뭐 틀리다고 볼순 없는데 자신이 제안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 그러면 이거는 구속이잖아. 자신이 제안한 의미에 따라 움직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자유거든. 제끼면 답은 3번이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33번 하나가 되는 거지, 이제. 그것도 가와 관련해서 많이 제껴놨지. 선택지 2번.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끊어봐. 화자가 지향하는 건 자유라고 그랬지?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르게 되겠다. 맞죠? 이런 거 그냥 제끼라고 준 선택지다. 그냥 제끼고 난안 제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제껴라 이거지. 써 있는 그대로야. 3번,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금 보기박스에 있지. 그 개별성, 얘는 앉고 얘는 서고 얘는 반짝이고 얘는 구르고 뭐 이런 거죠. 맞죠? 제끼고. 4번,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구르고 싶으면 굴러라. 반짝이고 싶으면 반짝이고 자유를 함께 누리려고 한다. 맞죠? 보기박스 봐봐.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 맞잖아. 그럼 답이 5번이 되는데.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한다. 지향하는 게 자유인데, 자유라고 하는 걸 담벽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과 어울리나? 담벽 안에서라고 하면, 자, 봐봐. 담벽이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는데,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화자가 추구하는 건 지금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내 언어고, 내 언어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내 언어의 담벽 안에서라고 하는 건 자유 안에서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게 자유여도 상관없고, 지옥이어도 상관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담벽이 내 언어의 담벽이고, 내 언어에게 자유를 줬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자유건, 봄이라고 하는 게 자유건 지옥이고, 이름으로 딱 뭔가 얽매고 구속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건 34번 보기 박스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고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고 이래야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단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공유하려고 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담벽 안에서가.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봐봐. 담벽, 라일락, 별, 개똥. 그럼 담벽 안에서 별은 반짝여야 되고, 담벽 안에서 개똥은 굴러야 되고, 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네요. 문학까지. 자, 공통 영역 여기까지 하고, 선택 과목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선택 과목에서 봅시다.